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 발병의 주요 인자인데요. 국내 연구진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일어나는 위 점액세포의 손상 기전을 규명하고 이런 손상을 회복하는 치료제 후보 물질도 발굴했습니다. 이성규 기자입니다. 한국인 5대 암 가운데 하나인 위암. 위암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음주, 운동 부족과 함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헬리코박터균은 강력한 위산에도 생존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.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이게 악화하면 위염이나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헬리코박터균은 항생제로 제거할 수 있지만 내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하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.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 점막세포의 손상 기전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. 인간의 위 점막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한 위 유사체, 즉 위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헬리코박터균이 분비하는 독소로 인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논문에서 발표한 것은 베게이라고 하는 독소 물질인데요.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인체 소기관인데요.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유발하게 되어서 위 점막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점점점 나빠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. 연구진은 한 발 나아가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손상된 위 세포를 회복하는 특정 물질도 찾아냈습니다. 헬리코박터균 독소로 인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잘게 잘리는데 이번에 발견한 물질은 이를 다시 연결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점막 손상도 회복하는 원리입니다. 인체 임상시험 등 상용화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의 신약 개발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